속보, 카불 공항 미사일 최소 5발 공격받아. 미 방어 시스템이 막았다. 김수경 기자, 입력 2021년 8월 30일 13시 13분. 29일 카불 공항 근처 이집 비밀가옥으로 보이는 민가에 미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파괴된 차량들이 놓여있다. 트위터. 미군이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이 최소 5발의 로켓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차단됐다고 CNN이 29일 현지 시각 밝혔다. 미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로켓포는 로켓 대응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사상자에 대한 초기 보고는 없다. 현지 공항에는 로켓, 포병, 박격포로부터 지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램 방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카불 주민들과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 카불 공항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CNN에 전했다. 다만 어떤 종류의 폭발인지 혹은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항에 대한 로켓포 공격은 29일 미군 무인 항공기가 카불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공격한 이후 일어난 것이다.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은 차량 공격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 EDK이 계획하고 있던 카불 공항에 대한 또 다른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